식사 장면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. 매우 문제가 있다고 맞아. 봐요. 매우. 아니 아빠께 여쭤볼게요. 네. 어떻게 보셨어요? 강압적으로 좀 네. 보이기도 하고. 그러니까 새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. 네네. 아 알고 계셨어요? 네. 근데 굳이 새우를 넣으신 이유는? 영양 때문에 골고루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니 예. 이제 조금 더 강압적으로 좀 된 먹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. 자식을 키울 때 부모가 적절한 통제는 해줘야 돼요. 근데 요 장면은 아빠가 아이들을 과도하게 통제한다고 저는 보여요. 그러니까 아빠가 너 새우 안 먹으면 간식은 없다. 맞아 그랬어. 근데 싫어하는 음식 있잖아요 사람마다. 아빠는 없으세요? 있습니다. 그렇죠. 그걸 누가 억지로 먹게 해요. 네. 월급 없어. 너무 충격적이다. 월급 없으니까. 그거 안 먹는다고. 그럼 그거를 억지로 만약에 먹인다면 이거 얼마나 괴롭겠어요, 그죠? 그 다음에 시간도 계속 확인하더라고요. 맞아. 지났어. 9분 3분 남았어.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또 먹으면서 말을 해요. 근데 말하지 마. 다 먹고 말해. 서서 먹어, 서서. 난 똑바로 서, 진짜. 먹기 싫으면 그냥 일어서, 그냥 뭐야. 막 이러니까 아이가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. 과도한 통제를 받은 아이들은요, 그 특징이 있어요. 부모가 너무 강력하게, 과도하게 통제를 하면 애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무기력하고 무력해져요.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. 그러다 보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굉장히 위축이 돼서 목소리가 작아지기도 해요. 얘도 보면 개미 목소리예요. 개미 목소리. 목소리가 엄청 작아지는 맞아. 거죠. 네. 네. 또 과도하게 통제를 받고 큰 아이들은 본인도 그게 굉장히 싫었지만 지나치게 통제적이 될 가능성이 커요. 그래서 또래를 그렇게 지적질을 해요. 그리고 이렇게 부모가 너무 아주 그냥 철저하게 통제를 하면 실수도 용납을 안 하거든요. 그러니까 늘 실수할까 봐 조마조마하고 전전긍긍하겠죠. 제일 네. 많이 하는 말이 이거긴 해요. 실수인데. 아이들이. 네. 실수인데. 실수할 수 있어. 실수해도 괜찮아. 근데 혼나니까 그러는구나. 자꾸. 근데 이제 한 번, 두 번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방법이 세 번 넘게 되면 그거는 실수라고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저도. 이게 엄마의 기준이지. 네. 엄마의 기준은 3세 번이구나. 3세 번. 제 프로그램에서는 늘 말씀드리잖아요. 천 번, 만 번. 가르쳐줘. 가르쳐주셔야 됩니다. 이제 아셨으니까. 네. 그래.